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삼성전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최근까지도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마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오늘 저점 매수가 좀 붙어주면서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난 2월달과 3월달의 저점 이 가격권을 주가가 빨리금 다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가장 이상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고,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만약에 이 가격권을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료 정보방 안에서는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이게 저희 무료 정보방입니다. 이렇게 뭐 섹터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이렇게 이슈라든지 기사 내용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자원 관련해가지고 한국 맥널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이 오전 9시 21분이었는데요. 한국 맥널티 주가 차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급등을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9시 21분이 언제냐 보자면은 바로 이제 이때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주가가 쭉 급등을 뽑아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분까지 급등을 뽑아주었으니까 뭐 얼마든지 이렇게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은 날 수 있었을 걸로 보고 있고, 뭐 이렇게 급등 종목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한국 맥널티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무료 정보방 접속들 하셔가지고 관련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좀 단기적인 수익에는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 하단에 이게 저희 주식대가 유튜브가 아니니까 저희 주식대가 유튜브 들어간 다음에, 자, 아무 영상이나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에 제가 이제 무료 정보방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 무료 정보방 링크 클릭하시고 접속들 하시면 되시겠고요. 가끔씩 카카오톡 무료방 없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는 카카오톡 무료방은 따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메신저 설치하신 다음에 접속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를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을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삼성전자를 좋아하시고, 뭐 그만큼 우리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정말 우량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뭐 가전 그리고 그 기타 많은 사업 분야에서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뭐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쇼티지 관련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뭐 개별적으로 삼성전자 안에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시장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부진한 이유를 찾는 게 좀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경기가 턴어라운드 되는 속도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 FOMC에서는 회의록을 통해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테이퍼링 그리고 추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삼성전자를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다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테이퍼링이 있었던 과거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자라고 했을 때 이제 주봉으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과거의 사례를 보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때 2015년도 5월달 이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이 됐던 그런 시기였는데, 보시면 이후에 주가가 밑으로 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 2011년도부터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테이퍼링 우려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우리 삼성전자 주가 역시 지금까지 많이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지금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현 시점에도 지난 2013년도와 비슷하게 이제 테이퍼링의 우려감이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추가적인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의 재무 차트를 좀 잠시 보여드리자고 한다면은, 제가 퍼라는 지표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지난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삼성전자의 퍼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퍼라는 거는 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한 지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지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이익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 속도가 정말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퍼가 단숨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은 퍼가 과하게 붙은 감이 적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 시장의 우려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밸류적인 측면의 부담감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 역시 적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회사가 뭐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매년 꾸준한 이익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가중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실적 성장세에 따라서 다시금 반등세를 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주주님들께서 만약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버틸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사실상 삼성전자는 팔고 떠나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가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있어서 뭐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배당도 받으면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면서 보다 확실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모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가 단기적인 관점이냐, 장기적인 관점이냐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은 한번 달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료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시장에는 우려감이 될 수가 있고 시장 내 많은 종목들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수혜로 작용될 수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주를 포트에 같이 담아두신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삼성전자가 이제 테이퍼링 우려감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은행주의 수익으로 이 손실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거를 바로 이제 헷지라고 부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TF를 좀 활용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ETF 시장도 조금씩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인데, 이제 ETF 중에는 대표적으로 코스피 레버리지와 코스피 인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스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상승분을 수익으로 취할 수 있는 ETF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대로 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ETF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펀드와 같은 상품이지만 주식시장에서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불확실한 구간, 그러니까 시장이 한 차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인버스 ETF를 담아 놓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상쇄할 수가 있고, 인버스가 충분히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 청산한 자금으로 다시금 삼성전자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하시면서 저가 매수도 하시고 인버스로 수익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장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포트넷, 은행주라든지 인버스라든지 이런 종목이나 ETF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올해 시장도 모두 리스크는 줄여 나가시고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삼성전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뭐 주식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종목에 대한 악재보다는 시장 내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종목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들 해주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뭐 최근에 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단기간에 돌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혹시라도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도 한번 잘 사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후에도 삼성전자 브리핑은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대응을 해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후에 올려드린 영상도 함께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식 투자 어렵다라고 저희 주식 대가로 도움 요청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저희 주식 대가와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현재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 중이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게 저희 주식 대가 VIP 방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코스피의 퍼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요 당시에 은행주의 퍼가 이렇게 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말씀드렸듯이 한국 맥놀트라는 종목의 수익 청산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자마자 바로 슈팅 나오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10% 수익 구간 돌파, 12,700원 전량 입절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국 맥널티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 인증샷 잠시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한국 맥널티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인증샷 보내주셔가지고 이 부분 좀 참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스윙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크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저희 주식대가의 상징, 그러니까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를 잠시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18일, 그러니까 이제 이달에 청산한 종목이고, 저희 주식대가의 90% 이상의 회원님들께서 매매를 하셨던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현재가 전량 수익 청산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바이오로직스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자, 정말 최근에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자, 저희 주식대가에서 유바이오로직스를 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이었고, 요게 이제 저희 주식대가 회원 중에 90% 이상이 매수를 하셨고, 수익이 좀 크게 나신 분은 한 200%까지도 수익이 나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16,000원 구간에서 61,000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 인증사진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103% 수익 2,800만원. 자, 137% 수익. 자, 470만원 수익. 자,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116% 수익 690만원.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123% 수익. 자, 49% 수익, 149% 수익, 940만원 수익. 자,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은 일단 인증샷이 훨씬 많긴 한데, 일단 요 정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주식대가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더 많은 회원님들의 인증샷도 보일 수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참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기술이라는 종목도 저희 주식대가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낸 스윙 종목인데, 요것도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일단은 요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 저희 주식대가에서 매매하신 분 중에 수익이 가장 크게 나신 분이신데, 1억 4천 정도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한전기술로. 자, 한전기술 청산 당시 언제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21일 날, 자, 한전기술 현재 구간 전량 입절 잡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지난 4월 14일 날
신규로 매수한 종목입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한 종목이고요.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사실 이때는 매도를 못했고요. 주가가 쭉 밀렸지만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대선 정책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 담았고 계속 홀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주가가 쭉 급등하는 구간 이 가격권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적인 N자 패턴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후에 더 오르고 있긴 한데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은 일단 좀 추가적으로 눌리면은 이것도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가는 종목들은 달리는 장세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일정이라든지 이렇게 큰 테마를 앞두고 미리미리 좀 저렴한 가격권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지금 현재 두 달에 50만원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제휴증권사까지 같이 이용하시면은 총 4달 동안의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 달에 12만 5천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하루에 4천원,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 한잔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통화를 해보면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불필요한 손실 보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해보시면은 앞에 보여드렸던 회원님들처럼 선별된 종목들로 수익 창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힘껏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 회원님들 중에서도 다른 리딩방을 5군데 정도 이용하셨다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근데 이제 저희 주식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수익 잘 내고 또 이렇게 목표가 손절과 깔끔한 곳은 처음 봤다라고 말씀들 많이 주십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곳 바로 저희 주식대가니까요. 뭐 다른데 뭐 비싸게 1년에 몇 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렴한 비용으로 함께 하시면서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 상담 관련해서는 위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려서 바로 다음날부터 선별된 종목들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 문의는 위에 번호로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만한 종목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큰 흐름을 보자라고 했을 때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해 나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시일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금 좀 올라와 주면서 이 상단의 고점은 충분히 돌파를 해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어느 정도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도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